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은 계속 결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에, 관용적인 표현 공부했어요. 그래서, 손이 크다. 예, 손이 크다. 무슨 뜻이었어요? 예, 음식이나 음식 준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거나, 뭐, 선물 준비를 큰걸 하거나, 이러면 손이 크다. 그 사람 손이 커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귀가 가렵다. 무슨 뜻이에요? 귀가 가렵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귀가 가려워요. 예,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또뭐 있어요? 그 눈이 높아요. 무슨 뜻이에요? 눈이 높아요. 예, 조건이 까다로워요. 조건이 많아요. 선생님, 눈이 높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어요. 예, 비주 예를 들면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예, 발이 넓다. 무슨 뜻이에요? 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었어요. 관용적인 표현은 외워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외웠을 거라고 띤덕 믿어요. 예, 믿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7과 공부할 거예요. 제목이 뭔지 보세요. 제목이, 자,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예,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공부할 거예요. 야단 맞다라고 씁니다. 야단 치다. 예, 야단 치다. 누가 야단 쳐요? 보통,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 야단 쳐요. 예, 학생들에게 야단 치다 씁니다. 예, 그래서, 야단 치다 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야단을 맞아야죠. 맞아. 비의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단을 맞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야단 치다. 예, 야단 맞다. 야단 맞으면 속상해요. 속상해요. 공부했어요. 그죠? 야단 맞으면 속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단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걱정이지? 예, 부분 공부할 건데 이건 한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혼자만 꺼내 드셔. 그게 뭘까? 글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어느 날 서당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다락에 숨겨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꿀 항아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꿀을 보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뭐라고?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모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무슨 일이니? 왜 모두 누워있지?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 먹고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 아이의 말에 선생님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무슨 내용인지,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혼자만 꺼내 드셔. 그게 뭘까? 글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어느 날 서당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다락에 숨겨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꿀 항아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꿀을 보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뭐라고?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모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어? 무슨 일이니? 왜 모두 누워 있지?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 먹고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 아이의 말에 선생님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 선생님 얘기 잘 들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재밌어요. 예,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야기를 히우죠. 이해하면 재밌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혼자만 꺼내 드셔. 자, 선생님이 다락, 이 다락이 뭐예요? 다락이 바로 여기 이 그림 보여요? 자, 이것이, 예, 다락입니다. 예, 이것이, 예, 다락이에요. 다락. 자, 따라해 보세요. 다락. 예. 다락. 옛날에는 한국의 집에 이렇게 다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다락 요즘엔 없지만 옛날에는 나이스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여기 속은 뭐예요? 안에. 예, 속에 똑같아요. 다락 안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숨겨두다, 숨다, 숨겨두다, 예, 숨겨두다는, 예, 한 단어예요. 그래서, 숨겨두다, 몰래 감춰두다, 예, 몰래 감춰두다. 그래서, 숨겨두고, 혼자만, 예, 혼자만 꺼내 드셔. 자, 꺼내서 먹어요. 예, 꺼내서 드셔. 먹다 뜻입니다. 근데 선생님이니까, 릭스, 예, 존경의 표현으로, 꺼내 드셔. 이렇게 썼어요. 꺼내 드셔. 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혼자만 몰래 꺼내서 드셔. 이상해.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네, 그게 뭘까? 까이지, 뭘까? 그랬어요. 여기 선생님이 이거 보기 전에 보세요. 아이는 아이 1, 아이 2.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네, 서당은 옛날에 예, 공부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랑 똑같아요? 예, 학교랑 비슷해요. 예, 지금의 학교랑 비슷해요. 옛날에는 학교 없었어요.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해요. 예, 서당이라고 고일라 불러요. 서당에도 누가 있어요? 예, 학생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예, 훈장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서당 아이 두 번째가 그게 뭘까? 그러니까 서당 아이가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글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예,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예,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말하셨어요. 누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락에서 몰래 혼자만 드셔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까이지 이것은 내우 안 까이지 이것을 예, 내우마 안지 내우마 안 까이나 이걸 먹으면 쩨 죽어. 그렇게 선생님이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해요. 그런데 겁나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쨔죠. 죽어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느 날
서당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선생님이, 훗날 꼼꼼, 안 계실 때, 다락에 숨겨둔 것을 띰조인 찾아냈습니다. 예, 찾아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꿀 항아리였어요. 꿀 항아리. 자, 이게 항아리예요. 꿀 항아리였습니다. 꿀은 맛있어요. 꿀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꿀이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꿀을 보자. 꿀을 보자마자, 꿀을 보자. 예, 보자마자, 응아이. 꿀을 보자마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예, 모두 먹었습니다. 이 응이랑 종료. 똑같아요. 근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연말 강조예요. 그래서, quên my ví.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커피를 마셔버렸어요. 예, 버렸다는 얘기는 조금 푸딩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꿀이 맛있으니까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똑똑한 아이. 자, 똑똑하다.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공부했어요. 자, 통민. 자, 뭐, 똑똑한 아이가 너희들, 아까 깸. 너희들 모두 떡가.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야단 맞을까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지? 이런 뜻이에요. 너 걱정하지? 왜요? 선생님이 날 싸워 안 까이지 예 안지 왜안안 까이나 왜왜 이걸 먹었어? 선생님이 너희들 이리 와봐 해서 야단 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걱정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나에게 똑같아요. 나에게 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어떤 거냐면,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자, 벼루가 뭐예요? 자, 이것이 벼루입니다. 벼루. 옛날에, 예, 글을 쓰려면은 벼루가 필요해요. 이것은 뭐예요? 붓이라고 합니다. 붓. 자, 따라해 보세요. 붓. 붓. 예, 이것은 벼루. 벼루. 자, 이 벼루에다가 이렇게 먹을 갈아서 글씨를 써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벼루를 깨뜨리다입니다. 자, 깨뜨리다. 자, 따라하세요. 깨뜨리다. 자, 깨뜨리다. 예, 벼루를 깨뜨리다. 예, 벼루를 깨뜨리다. 자, 깨뜨리다는 뭐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깨뜨리다. 컵을 깨뜨리다. 쓸수 있어요.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예, 테너 어때? 그러니까 가 놀지 뭐라고?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자, 일부러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예, 숙제 안 해요. 예, 일부러 이런 얘기는 자기가 예, 마음 먹어서 예,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깨뜨리는 거 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일부러입니다.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일부러 학생들에게 예, 베트남 말을 안 해요. 일부러 베트남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말을 많이 하면 한국어가 늘지 않아요. 예, 한국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베트남 말을 안 해요. 일부러 베트남 말을 해요. 예, 일부러 베트남 말을 안 해요.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보세요? 왜 벼루를 일부러 깨트려? 왜 깨트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는 반대말 뭐 있겠어요? 예, 실수로 실수하다. 실수하다. 예, 실수하다고 반대예요.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아끼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 소중히 생각하다. 예, 귀하게 생각하다. 예, 터이즈 아울라설라 귀 뭐요? 벼루를 일라설라 귀 귀하게 생각해요.
아끼시다 합니다. 아끼다, 아끼시다. 시다는 뭐예요? 선생님이 물건이니까 존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 왜 깨뜨려? 그러면 선생님 걸 일부러 깨뜨리면 어때요? 더 야단 맞아요. 예, 더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왜 깨뜨려? 왜 일부러 깨뜨려? 예, 그걸 선생님이 얼마나 아끼시는데, 예, 얼마나 연말 강조해요.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똑똑한 아이가 이제부터 뜨바이자.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예. 뭐뭐 하는 대로 배웠습니다. 자, 하라는 대로 해. 모두 가서 이불을 나잖아. 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눕다 씁니다. 누워 있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불을 덮고 이제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니? 왜 모두 누워 있지? 예, 왜 모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지? 따있어. 무슨 일이야? 까이지. 무슨 일이야? 똑똑한 아이가 말해요. 이렇게 저희들은 뭐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저희들은 선생님 앞에서는 낮춰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씁니다. 따라하세요.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개구장이들이니까 막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저희가 놀다가 놀다가 벼루를 깨뜨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실수예요. 일부러? 아니에요. 실수로 놀다가 쩌야. 그래서 실수로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 먹고, 다락에 벼루를 깨뜨렸으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놓은 꿀 항아리를 꺼내 먹었어요. 선생님이 꿀 항아리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두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 먹고 모두 죽기를 당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똑똑한 아이가 생각해낸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놀지? 선생님이 황당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선생님이 다락에 있는 거 먹으면 모두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랬는데 꿀 항아리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아이 말에 선생님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꿀 항아리를 혼자만 드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노이즈오이 거짓말 했어요. 이거 먹으면 모두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어요. 이해가 돼요? 조금 어려워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예.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무엇인가를 숨겨두고 혼자만 꺼내 드셔. 그게 뭘까? 글쎄,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그걸 먹으면 모두 죽는다고 하셨어. 어느 날 서당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다락에 숨겨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꿀 항아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꿀을 보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네. 너희들 모두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벼루를 깨뜨리는 게 어때? 뭐라고? 왜 벼루를 일부러 깨뜨려? 선생님이 그걸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모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 어? 무슨 일이니? 왜 모두 누워있지?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겨두신 것을 꺼내 먹고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 아이의 말에 선생님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 이해가 돼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선생님이 예,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예, 알아요? 예, 자, 선생님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는지 질문해 볼게요. 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다락 속에 숨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선생님이 다락 속에 숨겨둔 것이 뭐예요? 이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다락 속에 숨겨놓은 게 뭐예요? 꿀 항아리였습니다. 예, 꿀 항아리였습니다. 꿀 항아리를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몰래 찾아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몰래 꺼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숨겨둔 것을 꺼내 먹으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 죽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똑똑한 아이는 선생님께 야단 맞지 않으려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 아이는 선생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일부러 깨뜨리자고 했습니다. 일부러 깨뜨리자고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깨뜨리자고 했어요. 자, 아이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꿀 항아리를 먹으면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벼루를 깨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가 재밌어요. 예, 이해했어요? 예.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자, 뭐뭐에게 야단을 맞다. 누구누구에게 야단을 맞다입니다. 그래서 자잉뜨 명사가 와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다. 또는 선생님에게 예, 야단을 맞다. 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 예, 엄마에게 야단을 맞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다. 예, 씁니다. 그럼 야단을 맞다는 뭐예요? 비의 뜻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다 합니다. 주동의 표현이에요. 자, 누구누구에게 야단을 맞다, 치다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보세요. 유리잔을 깨뜨려서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어요. 그 아이는 장난이 심해서 매일 야단 맞아요. 할머니께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야단 치셨어요.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야단 치세요. 야단 치다, 야단 맞다 좋지 않아요. 그죠? 야단 안 맞는 게 더 좋아요. 예, 야단 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야단 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보세요. 자, 유리잔을 깨뜨려서, 유리잔, 자, 여기 이것이, 깨뜨리다, 뭐의 뜻입니다. 유리잔, 컵, 유리컵, 유리잔, 똑같아요. 유리잔을 깨뜨려서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어요. 자,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야단을 맞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아이는 장난이 심해서 매일 야단 맞아요. 장난이 심하다, 심하다란 낭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난이 심하다, 장난이 심하다. 그래서 막 응익람, 베트남 말로는 예, 응익람인데, 그래서 장난이 심해서 매일 야단 맞아요. 예, 그다음 보세요. 할머니께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야단 치셨어요.
자, 시끄럽다 반대말은 뭐예요? 예, 조용하다입니다. 시끄럽다 무슨 뜻이에요? 온 아웃 시끄러워요. 예,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선생님이 조용히 해 야단쳐요. 왜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해 야단쳐요. 자,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누가 야단쳐요? 아버지께서 저를 야단치세요. 또는 뭐 어머니께서 저를 야단치세요. 그러면 늦게 들어가지? 예, 늦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두 번째입니다. 예. 자, 뭐뭐 자. 자, 뭐뭐 자는 우리 하자마자 공부했어요. 예, 하자마자는 응아이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예, 뭐뭐 하자마자 예, 공부했어요. 자, 동사가 와요. 뒤에도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 전화가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을 보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뛰어갔어요. 자, 보세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똑같아요. 근데 전화는 뭐예요? 소리가 있어요. 띵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울리다라고 쓸 수 있어요. 소리가 울렸어요. 예, 전화가 왔어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 전화가 울렸어요. 예, 내가 방에 들어가자 전화가 울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보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자, 의사 선생님을 보자. 예,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무서워해요. 뭐뭐어 하다 배웠어요. 무서워해요. 맞아요? 예,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쬐꼬나. 예, 의사 선생님 무서워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면 으악 울어요. 예, 울기 시작했다. 자, 의사 선생님을 보자. 으악 울기 시작했다. 예, 그다음 보세요.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뛰어갔어요. 도착하다, 보다, 들어가다 다 뭐예요? 동뜨 동사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띵뜨 하이라 동뜨 까봐서. 자, 뭐뭐 할까봐서. 예, 뭐뭐 할까봐서. 아까 뭐 있었어요 본문에? 야단 맞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예, 똑똑한 아이가 너희들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지? 하고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하는 거 공부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보세요. 날씨가 추울까봐 옷을 많이 입었어요. 혹시 비가 올까봐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지하철을 놓칠까봐 빨리 뛰었어요. 뭐뭐 할까봐 짝다 늦해 뭐뭐 할까봐서. 자, 띵뜨 할라 동뜨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까봐 옷을 많이 입었어요. 예, 선생님도 오늘 날씨가 추울까봐 많이 입었어요. 뭐뭐까봐는 짝라 늦해 예, 콩배진 싹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엠이 짝라 늦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짝라 홈나이 오늘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가져왔어요. 예, 망오 할래 우산을 예, 가져왔어요. 비가 올까봐 비가 올까봐서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 지하철을 놓칠까봐 예, 빨리 뛰었어요. 예, 그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얼마나 뭐뭐 한데 띵뜨 동뜨 다 올 수 있는데요. 얼마나 뭐뭐 하는데 얼마나 연마이 강조입니다. 이거 바우니우 틱 라핌 한 꼭마. 내가 얼마나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또는 제가 얼마나 베트남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베트남을 좋아하는데요. 이 응열라지 엠자 틱 베트남의 뜻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가을 날씨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래서 난 가을이 좋아. 어머니가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많이 사서 어머니께 드릴 거야. 이 시간에 길이 얼마나 막히는데 택시를 타니
지하철을 타고 가자. 얼마나 할 때는 연말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어머니가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 응이 알라지? 왜 엠라 자 티? 자자 티? 화 홍. 장미꽃. 자, 이것이 장미꽃이에요. 좋아해요?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많이 사서 어머니께 드릴 거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장미꽃 좋아해요? 선생님이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정말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할게요. 자, 뭐뭐으라는 대로. 자, 아까 본문에서 뭐 나왔어요? 본문에서 동사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해. 똑같아요. 그죠? 자, 내가 뭐뭐 하라는 대로, 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괜찮아. 예. 내가 말한 대로 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예. 똑같아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김치를 담가 보았어요. 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병이 빨리 나을 거야. 양념을 넣으라는 대로 다 넣으면 맛있는 불고기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예, 똑같이 김치를 담가 보았습니다. 뭐뭐 해보다, 라트의 뜻입니다. 김치를 담그다였습니다. 김치를 만들다 쓸수 있지만 보통 김치를 담그다의 뜻이, 담그다라고 씁니다. 김치를 담그다의 뜻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김치를 담그다. 김치를 담그다. 김치를 만들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김치를 담궈요. 김치를 담궈요. 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병이 빨리 나아요. 병이 빨리 나을 거야. 딴년즈 맞아요. 그죠? 양념을 넣으라는 대로 다 넣으면 맛있는 불고기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불고기 공부했어요. 불고기 만드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그죠? 양념을 넣으라는 대로 넣어야, 불고기가 맛있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해보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동뜨. 뭐뭐는 중이다. 이거 공부했었는데 중요해요. 예, 뭐뭐 하고 있다. 비슷해요. 자, 뭐뭐는 중이다. 선생님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뭐뭐고 있다고 비슷해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밥을 먹는 중인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안 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뭐뭐는 중인데, 먹는 중인데, 예, 또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또는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다 라따띠. 전기가 맞죠? 나갔어요. 예, 전기가 나갔어요. 베트남의 선생님이 살았을 때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예,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설라 이유? 약해요, 전기가. 맞아요? 예, 근데 아마 지금은 괜찮아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는 중이다 중에서 아까는 동뜨, 먹는 중이다. 텔레비전을 보는 중이에요. 예, 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쓸수 있어요. 그런데 쟁뜨, 예,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통화 중이에요. 거기는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라 복잡할걸요. 고향에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뭐 생각 중이에요. 당수용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중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화 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통화 중이다. 통화 중이란 얘기는 번조. 예. 전화해보니까 번람. 바빠요. 전화가 바빠요. 통화 중이에요. 다른데 전화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라 복잡할걸요? 뭐뭐 할걸요? 예, 아마 짝라느테. 예, 공사 중입니다. 공사하다. 예, 공사하다 뭐예요? 예, 뭔가를 진행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집을 짓는 공사 중이에요. 집을 짓는 공사 중이에요. 예, 시설물 또는 뭐 어떤 것이 고장 났을 때 공사 중이에요. 이런 표시를 예, 꽃에 린드업 예,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너무 황당할 때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 기가 막히다. 아니면 너무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연마잉 강조해서 쓸수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은 5월에 기가 막히게 너무 더워요. 쓸수 있어요. 너무 더워요. 예, 연마잉 강조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막힌 그림이군요. 이 식당 음식은 기막히게 맛있어요. 자, 앞에 세 문장은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뜻이 있어요. 푸딩. 뒤에 세 문장은 긍정적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그건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이게 뭐예요? 예, 선생님이 비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홈나이 김자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선생님이 뜻장 꽉 화가 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자, 갑자기 멋딜리 라꽈더. 예,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기가 막히다. 했습니다. 자, 정말 이럴 수, 정말, 예,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예, 이것도 다 부정적인 의미에 쓸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경치가 너무 예뻐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 이것은 탕딩의 뜻이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기막힌 그림이군요. 예. 이 식당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예, 다 여기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연습으로 갈게요. 자,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옷을 많이 입다. 이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몇 쪽에 나와 있냐면, 199쪽. 예, 못 참찐찐. 예, 199쪽에 나와 있어요. 자, 옷을 많이 입었다. 날씨가 춥다. 감기에 걸리다. 자, 왜 그렇게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릴까봐 많이 입었어요. 뭐뭐 할까봐 걱정해서 뭐뭐 할까봐, 예, 뭐뭐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예,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돈을 많이 써서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걱정이에요. 왜 그렇게 일찍 오세요? 차가 막혀서 늦을까봐 일찍 왔어요. 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약속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이 가버릴까봐 빨리 가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을까요? 예. 1번 보세요.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따이싸우 롤랑과.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돈을 많이 써서, 예, 피, 확, 예,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걱정이에요. 예, 생활비가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 써야 해요. 예. 그다음 보세요. 마지막 번은 보세요. 3번.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급히 가세요? 서둘러서 가세요? 똑같아요. 빨리 해야 할 뜻하고 똑같아요. 급히 가세요. 껍봐. 예. 약속 시간이 와조이 지나서 친구들이 디조이 가버릴까봐 버이전 양디 빨리 가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그 배우가 그렇게 좋니? 예. 배우가 그렇게 좋니? 그럼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예, 얼마나 멋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연마 강조라고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예, 한번, 샘트, 보세요. 예, 한국 배우가 베트남에 인기가 많아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알기에, 베트남의 한국 배우들이 인기가 많아요. 예, 인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바꿔보는 건데, 자, 선생님이 아까처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니? 그럼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한식집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버스 타기가 그렇게 힘드니? 그럼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시내에서 한번 타보세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얼마나 좋으신데요. 내일 한번 만나보세요. 설악산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럼요. 얼마나 예쁜데요. 이번 가을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렇게도 연말 강조가 될수 있어요.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니?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바우니우, 예, 얼마나 맛있는데요. 바우니우, 엄마. 예, 한식집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버스 타기가 그렇게 힘드니? 그럼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한번 타보세요. 한번 타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세요. 설악산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예. 그럼요. 얼마나 예쁜데요. 이번 가을에 한번 가보세요. 예. 선생님이, 하롱베이가 한국에서 유명해졌어요. 빈 할롱. 예, 전라, 노이띵.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예, 하롱베이가 그렇게 예뻐요? 예, 하롱베이가 그렇게 예뻐요? 그럼 선생님이 짤러이니테는, 그럼요. 얼마나 예쁜데요. 한번 가보세요. 예, 한번 가보세요. 하롱베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저때 너무 예뻐요. 이런 뜻이에요. 베트남에 예쁜 곳이 많아요. 그죠? 예. 어디죠? 예, 후에야. 예, 선생님은 후에도 좋아하고, 또, 냐짱. 예, 냐짱도 예뻐요. 예, 바다가 얼마나 예쁜데요. 그죠? 바다가 얼마나 예쁜데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똑같아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뭐뭐 하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동뜨, 한라, 장뜨 올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누구와 전화하세요? 오늘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에게 전화하는 중이에요. 무슨 음악을 만드세요? 음식을요? 예, 무슨 음식을 만드세요? 떡국을 먹고 싶어서 떡국을 끓이는 중이에요. 무슨 음악을 들으세요? 베트남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어디에 가세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전화하는 중이에요. 당딩 토이. 끓이는 중이에요. 듣는 중이에요.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예, 쉬워요. 예, 쉬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자 사람들이 쌍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뭐뭐 하자. 응아 이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지하철이 도착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음악이 나왔다. 음악이 나오자 친구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문에 가까이 갔다. 사람들이 문에 가까이 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창문을 열었다. 창문이 열자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한번 싸이조이 틀렸어요. 바꾸세요.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자. 열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자.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시원하다. 전라맞다. 예. 봐, 시원하게 들어왔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문에 가까이 갔다. 사람들이 문에 가까이 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자동은 뭐예요? 뜨동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예, 수동이에요. 수동. 자, 자동은 뜨동. 예, 수동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자동 카메라 있어요. 자동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카메라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 있어요.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뭐 반자동도 있던데 보통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로, 예, 카메라로 나눠요. 예, 나눠요. 자, 그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자, 매일 일기를 쓰세요. 하고 누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매일 일기를 썼어요. 뭐뭐 하라는 대로, 누가 하라는 대로? 예, 네,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매일 일기를 썼어요.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형이 엄마한테 전화해. 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형이 말한 대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라고 쓸수 있고요. 자, 어머니가 자기 전에 꼭 이를 닦아라. 이를 닦다, 다행자. 예, 이를 닦아라 하니까. 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전에 꼭 이를 닦았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의사가 말한 대로 차가운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정확하다, 라틴 특, 예, 정확하게, 예, 짝짠, 예,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발음하다, 라팟엄, 예, 발음했어요. 뭐뭐 하라는 대로,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할까봐, 뭐뭐 할까봐, 이걸 넣어서 대답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하고, 예, 옆에 선생님이 대답할 때니까 확인해 보세요. 왜 우리 집에 전화 안 했어요? 어제 늦게 돌아와서 잘까 봐 전화 안 했어요. 왜 우산을 가져왔어요? 비가 올까 봐 가져왔어요. 왜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가 화낼까 봐 거짓말 했어요. 왜 오늘은 술안 마셔요? 아내가 화낼까 봐 오늘은 술을 안 마셔요. 왜 사전을 가지고 다녀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봐 사전을 가지고 다녀요. 자,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4번만 보세요. 왜 오늘은 술안 마셔요? 예, 콩, 웅지에요, 홈날. 예, 오늘은 왜술안 마셔요? 딸싸워, 왜안 마셔요? 아내가 화낼까봐. 예, 아내가 화내다. 아내, 남편. 예. 남편이 화내다, 아내가 화내다, 예,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예, 뭐, 예, 아내가 화낼까봐 오늘은 술을 안 마셔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7번이에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예, 어떤 거 물어보냐면요. 자, 이런 내용들 물어보세요. 대답을 어떻게 할지 서로 물어보세요. 비주, 예문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들어보세요. 친구가 왜 화를 냈어요? 사실을 말하자 친구가 화를 냈어요.
아침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에 지각할까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새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요즘엔 습기를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 오늘 배웠던 문형이 다 나왔어요. 사실을 말하자, 뭐뭐 하자, 친구가 화를 냈어요. 예, 뭐뭐 하자마자, 예, 친구가 화를 냈어요. 집에 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또 아침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지각할까봐, 학교에 늦을까봐, 학교에 늦게 도착할까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뭐뭐대로. 또 요즘 새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요즘엔 스키를 배우는 중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와, 귀여워요. 그죠? 스키 타네요. 스키. 예, 스키를 타다 합니다. 스키를 타다. 스키를 배우는 중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집에서, 예, 선생님이, 예, 외워오세요. 했어요. 본문의 내용은 외워오세요. 그리고 내용들을, 집에서 정리해오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